2021년 1월 그 1월 12일 기획이 오늘은 인기 가요에서 샘만성으로 그 램미인을 했는데 오늘이 혹시 음반 마지막 그 마지막 음반이었는데 정말 이번 보다드 이번 첫 앨범 앨범으로 이렇게 음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이렇게 엔지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릴 수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음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왔는데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살짝 아쉽기도 하고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조금밖에 못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앨범 때좀또 상황이 좋아졌으면 더할수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으니까 좀 그거에 좀 기도를 해서 좀 많이 할수 있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음방을 하면서 음방을 통해서 배운 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정말 음방이라는 그 것에서 춤추는 게 너무 약간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연습생 때 BTS 선배님들이랑 투바투 선배님들의 무대를 많이 봤으니까 더 뭔가 오히려 더 약간 와이 무대 설수 있었구나 뭔가 설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약간 너무 뭔가 좀 신기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BTS 선배님처럼 되면은 저희도 뭔가 더 멋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많이 추억이 맞는 것 같아요. 이 7명 멤버들이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총 앨범 그 보더데이원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만큼 뭔가 결과 신인상도 받게 됐고 엔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다음 앨범 때는 정말 저희가 지금보다도 더 뭔가 선재한 모습들을 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엔하이픈이 되고 싶고 누구보다도 노력을 해서 정말 선장하는 그런 뭔가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물론 7명 다 멤버들이 선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실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낄 때가 음방을 통해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 앨범 때는 무조건 선정하는 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력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많이 과제가 많이 많네요. 과제가 많고 정말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엔지 여러분들의 주신 사랑과 응원을 보답하자 뭔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앨범 때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잘 지켜봐 주세요. 정말 멋있는 니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음방을 통해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많았고 그리고 골든 디스크 어워드 때도 신인상도 받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엔지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 열심히 하는 엔하이픈이 되고 계속 쭉 끝까지 엔지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늘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 받은 것들은 많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가족들도 그렇고 열심히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21년 10월 아 10월 1월 12 12 이 계획이 끝. 안녕.